지난해 11월 호주 정부는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뒤 두 달이 돼가는 지금까지도 산불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코알라의 멸종 위기까지 언급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불릴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요. 자세한 내용 호주 현지의 박종철 목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오랜 시간 피해를 주고 있는 산불 상황, 지금은 어떤가요? 지난 11월 11일 이후로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를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가 12월 19일로 두 번째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뉴사우스웨일즈 주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산불이 타고 있고 절반가량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기 오염도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글래디스 베리지 클라인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리는 뉴사우스웨일즈 주를 비상사태 선포가 현재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안전한 곳이 없다. 비상사태라고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며 특히 휴가 계획을 세울 때 화재 위험 지역을 피하고 늘 뉴스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열풍과 산불 연기로 최악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호주 전 지역에 낮 최고 평균 기온이 40도를 넘는 가운데 산불로 시든 일대에 유례없는 대기오염이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호주는 덤불숲, 잔목림 지대에서 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들이 일어납니다. 호주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산불 주의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기간 동안 온도는 높고 습도는 낮아 덤불숲이 팍장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땅에 번개가 내리쳤을 때 마른 덤불에 불이 붙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80% 이상이 유칼립투스 나무인 호주의 숲, 그리고 여름철에 40-50도 이상에 육박하는 폭염과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까지 호주의 자연환경이 산불을 멀리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이번 산불은 전례에 볼 수 없는 최대의 위기를 뉴사우스웨일즈 주와 퀸슬랜드 주에서 겪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산불로 인한 환경오염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뉴사우스웨일즈 주 환경부는 산불로 인한 시드니 대기 질 상태가 나빠질 것이라며 심장과 폐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과학자들이 산불 여파로 시드니 해변이 검게 변함에 따라 산불재가 뉴사우스 웨일즈 주의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이후부터 시드니를 중심으로 기존의 1단계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가 2단계로 한 단계 강화되면서 이번 제한 조치는 주택 바깥에서의 수돗물 사용이 제약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정에서의 세차 역시 바켓과 스펀지를 사용해서만 가능하고 가정용 풀장이나 스파에 물을 채울 경우도 트리거 노즐을 사용해서 하루에 15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일반 가정의 경우 $220, 사업체는 $550의 과태료가 발부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호주 동부에서는 산불로 인명피해를 비롯 수천 명이 대피했으며 150채 이상의 주택들이 소실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 산불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래도 비가 오지 않는 한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는 현실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재민들을 위한 자발적인 모금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현재 시드니 교민사회에서 시드니 한인회를 중심으로 산불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드니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들도 대교회마다 산불로 인한 문제로 중보기도 하며 성금을 모아 대교회마다 후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있는 허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면서 산불과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가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코알라 멸종 위기 등 자연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호주의 박종철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구